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처음으로 간 일론가는 살롱까닝에 있었어요. 스칼라 브리니 오르피즈 1331에 위치한 까닝은 넓은 공간이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었어요. 그날 DJ는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안소니 밀러였어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탱고는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의 11시 넘어 도착했는데도 처음엔 한산하다가 12시가 되어서야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연령층은 다양하고 문디알 대회가 가까워서인지 실력들이 쟁쟁한 커플들이 많고 여러 이름 있는 마에스트로들도 보였어요. 밀론가 중간에 오건하이저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밀론가 까닝에서는 두 악단에 대한 연주를 촬영했어요. 동영상을 다시 봐도 역시 찍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위 분들의 수다로 소음도 있었지만 음질이 괜찮게 되어서 지금도 다시 그 감동의 시간이 느껴집니다. 빨간색의 셔츠와 신발, 그리고 어우러지는 탱고 연주. 그들은 악기뿐 아니라 몸으로도 그 감동을 보여주었어요. 악단의 연주에 맞춘 마스터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은 그 마스터들의 공연 영상을 올릴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